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장항리에 있는 명당자리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할 만한 땅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땅은 뒤에 산을 딱 끼고 앞에 어제 비가 많이 왔는 관계로 물량이 좀 많이 내려온다 그죠? 물소리가 엄청나게 우렁찹니다. 바로 도로 건너편에 하천을 접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우리 땅은 지금 도로보다는 조금 덜 얹혔습니다. 그리고 좌향이 정남향이다 보니까 집 짓기도 방위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도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 가능합니다. 도로가 넓어요. 자, 그리고 우리 땅은 뭐 전기 인입 가능하고요. 상수도도 인입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 갈로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겨울만 되면 인기 많은 곳이거든요. 저기 은점 썰매장이에요. 은점 썰매장 인근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땅 위치 어디 있노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어제 이제 비가 많이 오나노니 물소리가 막 우렁찹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도로보다는 조금 덜 얹혔어요. 앞자락에 축대 공사는 조금만 싸면은
예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땅 앞자락으로 구구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도, 배관도 이쪽으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장항리에 있는 땅이고요. 부지 면적은 476평입니다.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나중에 190여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벼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땅 접해 있는 부분이 보자. 전면이 지금 약 도로하고 접해 있는 61m 정도 되고, 제가 서가 있는 곳에서부터가 저 뒤쪽에 구구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까지 이제 폭이 약 30m 정도 됩니다. 마을길로 들어가는 도로도 접해 있고, 또 우리 땅 앞으로 이렇게 큰 도로가, 넓은 도로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레미콘차, 큰 차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철에 인기 있는 은점 썰매장입니다. 얼음이 꽝꽝 얼면은 애기들 데리고 썰매를 타시면 됩니다. 저쪽입니다. 바로. 자, 이곳은 그 장항리 동네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제일 명당자리에 위치한 땅입니다. 와, 또 꽃이 이래 피고 이쁘다. 나의 살던 고향 같다. 땅이 이 마을에서는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쁘다. 그리고 정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정남향 방향입니다. 뒤에 산 앞에 하천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는 배산 임수격의 참한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뒤에도 이렇게 농어촌공사 그 구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구거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저 산을 바라보고 나중에 건물을 지으시면 됩니다. 소나무가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죠? 물소리 들리고 산새 소리, 꽃이 예쁘게 핀 아주 조용한 동네, 살기 좋은 동네, 깨끗한 동네, 명당자리에 위치한 땅입니다. 자, 이쪽으로도 우리 땅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그죠? 아따, 여기서 봐도 뷰가 좋다. 설명이 필요 없다. 딱 두 집 들어서면 딱 맞겠는데? 그죠? 나란히 두 집 정도 지면은 딱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주말 세칸 전원주택 부지로,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세칸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동네 뒤에 이제 산이 받쳐주고 앞에 하천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는 배산 임수격의 명당자리에 있는 땅입니다. 도로 좋고 여성 운전자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땅까지 진입 가능합니다. 3면을 접해 있어가지고 여기도 접해 있고 앞에 접해 있고 또 마을로 들어가는 옆자락에 도로도 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따, 이쁘다 땅. 이 동네가 인기가 많습니다. 참하디. 동네도 아담하고 꽃이 이제 피니까 봄은 봄이다. 물소리 들리고 자,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대구 성석예대까지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주읍내는 한 10분 정도 하면은 성주읍내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큰 차는 다 도로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다. 상수도 인입 가능하고요. 전기 인입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선남면 장항리에 있는 뒤에 산 앞에 이렇게 하천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있는
예산 임수격의 멋진 전원주택 구지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 또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땅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별장 용지, 전원주택 용지, 펜션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